결승 길목에서 만난 소주잔 절친. 예,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이 여자 배구 대표팀 올림픽 개막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밤 세계 랭킹 2위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결승 진출에 도전을 합니다. 캡틴 김연경 선수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뛰겠다며 비장한 각오까지 밝혔습니다. 왔다 죽었다 양양양양인가 피가 말린다. 와, 세계 최강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팀과 오늘 9시에 일전을 치릅니다. 최 교수님, 네. 뭐 다른 누구도 아닌 캡틴의 말에서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르며 뛰겠다고 얘기하니까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각오가 대단하죠. 거의 뭐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온 힘을 다 쏟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요. 김연경 선수 지금 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했고 제가 볼 때는 뭐 국가적 영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 어찌 보면요. 지금 세계 거의 2위 팀이잖아요. 브라질은. 그런 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저런 결기를 보여준다고 하는 후배들한테 엄청난 저는 힘을 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저렇게 나서면요. 후배들은 힘을 얻거든요. 후배들이 했던 말을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5세트까지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5세트가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대2가 되더라도 마지막 5세트가 우리가 이긴다라고 언니를 동료했다고 그래요. 후배들이.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그 얘기를 전했거든요. 그만큼 결기가 있고 어떻게든지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후배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이 그 다리 허벅지 쪽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테이프 갖다가 풀고 붙이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보여줬던 그 투지가 결국은 오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5세트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장 차장.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상대로 만나긴 하지만 브라질의 공격수 한 명은 또 김연경 선수와 터키에서 한솥밥을 먹은 꽤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의 나탈리아 페레이라라는 선수인데요. 예. 김연경 선수가 이제 한때 터키 리그에서 뛴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같은 팀에서 뛴 이렇게 동료였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것이 이 페레이라 선수랑 함께 터키의 이스탄불의 한 식당에서 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 사진이 그 페레이라 선수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 사진 가보죠. 한 식당에 간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과 한국 이 술을 소개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는 만큼 가까운 선수였는데 오늘은 이제 숙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그 선수였다라는 것이 이 사진 한 컷에서도 이 김영 선수의 뭐랄까요 이 글로벌 스타성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8강전에서 만났던 터키에도 동료가 있었고. 네. 이제 4강전에서 만날 브라질에도 동료가 있었다는 게 그만큼 김연경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다시 입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내를 대표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예. 리그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떴던 선수고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팀의 주장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예. 사실 오늘 밤 경기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운데 하나로 제가 봤던 게 브라질 선수가 온 공격수 한 명이 도핑에 적발되면서 오늘 밤 경기에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이세타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예요. 근데 도핑에 적발이 돼서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못 뛰어요, 오늘. 예. 근데 이 선수가 사실은요. 지난번 경기에서 10점을 득점을 했거든요. 상당히 우리와의 경기에서. 예, 우리와의 경기에서. 그래서 상당히 공격을 잘 하는 선수고 주전 공격수인 걸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도핑에 걸려서 본인이 출전을 못해요. 우리 팀 입장에서는 사실 출전 못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현재 모든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아하. 그래서 만약에 한 명만 더 나오면 팀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도핑 결과가 오늘 경기 전까지 안 나오면 경기 시간이 약간 연기될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요. 지금 2시간 뒤에 경기가 열리는데 예. 만약에 브라질 선수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도핑이 적발되면 예. 경기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지금 적발돼서 이 선수는 경기를 못하고 돌아가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선수들 중에 도핑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 경기는 이루어지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팀 자체에 자기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성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래 스포츠의 묘미란 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인 팀이 강팀을 이기는 게 그것만큼 감동이 있는 게 없겠죠.
오늘 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